공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위압감이 들어. 봐봐, 어. 봐봐, 봐봐. 아 그래 이거 이거 오 맞아. 발목 같은데 치고나면 오른쪽 발목에 좀 강하게 힘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치시면은 친님이 알려준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심이 뒤에 남아있다는. 근데 요즘에 이건 안 해. 얘 회전 모양이 옆쪽으로 찌그러져요. 힘을 앞발로 옮겨서 네. 앞발에서 회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앞발에서? 앞발에서? 네 앞발에서 회전. 내 라이벌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도 아까 이제 바닥에서 시작되는데 네. 이 발바닥 오른쪽 발바닥 힘을 밑으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힘을 앞으로 전달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앞이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네네. 밑에서 앞으로. 그렇죠. 더 들어 올리세요. 그렇죠? 자 보시면 새끼 발가락이 도는 거 보이시죠? 전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하게. 네. 공 보고 공 치자.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이게 제일 편하네. 이게 네. 편한 걸 편한 걸로 하는 거예요, 역시. 야, 공 보고 세게 치세요. 그러면 돼, 그게. 어, 나이다. 그냥 공 보고 세게 치다 보면 돼요. 제가 말한 게. 세게 치세요. 공 세게. 보고 앞에서. 세게. 진짜 세게 치세요. 헤이, 일단. 오케이, 쳐보자. 어이. 나도 에이브 팔꿈치 안 아프냐? 팔꿈치 안 아플 것 같아. 너 쳐봐. 그만 그만 그만. 팔꿈치가 왜 아프냐면 팔로 밀어주는 만큼 그만큼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튕기니까 지금 엘보가 엄청 아프거든. 아. 상태로 치면 안 치는 게 나아. 그만 그만. 엘보 관절 쪽 좀 잡아주는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까 그러지 않았대요? 어? 에이더 바디라이 울트라신이라고. 어. 아, 이거 이게... 한번 잡아줬는데 이거 한번 쳐봐. 아. 쭉 잡아줘주듯이 뻗어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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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느님을 당기는 힘이 정확하게 딱 잡아줘야 미느님이 더 강하게 쓸 수가 있는데 당기는 힘이 강하게 못 쓰면 그냥 풀어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렇게 엘보나 이런 데는 관절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자극이 오고 특히 무릎 관절, 팔꿈치 관절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하거든. 아 제가 공 던질 때 무릎이 가끔 나갈 때 이쪽 무릎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뒤에 다리가 결국 중심축인데 이 중심축이 잘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중심이동을 강하게 하고 회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지. 고정을 해줘서 버텨지는 힘을 얻고 버텨주질 못하니까 계속 자극만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거 잠깐 뻗어봐. 어? 빨리 뻗어, 빨리 뻗어봐.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게 에이더야, 에이더. 에이더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다면 훨씬 더 부상에도 방지가 되고 훈련할 때 더 좋은 킬이 나오는데 도움이 되겠지. 또 이렇게 착용하고 나면 또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도 준단 말이야. 해주네. 오. 아, 나이스.